네, 오늘은 바이오 솔루션의 무릎 골 관절염 치료제 카트라이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임상 3상 결과가 발표가 임박했다고 하는데 뭐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품목 허가를 받아서 병원에서 시술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카트라이프는 2019년 4월에 식약처에서 3상 연구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품목 허가를 받았고요. 2019년 9월부터 임상 3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르면 내년 1월에 국내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서 투자자들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임상 결과는 이제 수술한 다음에 48주간 경과를 관찰한 임상 3상 결과이고요. 96주를 관찰한 결과 과도 이제 또 나오는데 그건 2025년 1분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임상 시험이 어떻게 진행됐냐면 이 카트라이프를 수술받은 환자 그리고 일반 미세 천공술이라고 이 병원에서 좀 자주 시행되는 무릎 관절 치료 이제 시술법인데 이걸 두 개를 이제 비교군으로 설정을 해서 이제 연골 조직 재생 효과, 안전성 이런 걸 확인하는 이제 임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카트라이프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수 있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환자 본인의 늑연골 세포를 채취를 해서 밖에서 배양을 한 다음에 다시 이식을 하는 이제 시술입니다. 네. 늑연골은 무릎 그 골 관절염보다 훨씬 이제 세포 증식이 3배 이상 빠르고 그리고 자연 연골 형성 그런 속도도 이제 30배 이상 좀 잘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늑연골이 좀 많이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긍정적인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시장의 주목도도 좀 높은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도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네. 바이오 솔루션은 이번 국내 임상 3상 데이터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랑 협의를 통해서 미국 임상 2상을 끝낸 다음에 곧바로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고 이제 마지막 환자 투여만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계속 장기적으로 결과를 관찰을 해서 무릎에 정말 재생이 연골이 재생이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결과는 내년 말에나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가 지난 8월에 FDA로부터 첨단 재생 의학 치료제로 이 카트라이프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RMAT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타면 이제 신속한 심사 그리고 FDA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좀 빠르게 결과를 이제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뭐 긍정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RMAT 신속한 심의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 RMAT은 이제 첨단 재생 의학 치료제의 약자인데 이 치료제로 지정이 되려면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그다음에 다른 치료법이 있어도 이 치료법 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을 하면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치료제로 지정받으면 FDA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속 개발 프로그램의 혜택들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데요. FDA랑 좀 맞춤식 조언을 이제 얻을 수 있는 미팅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또 허가 과정에서도 FDA가 좀 다른 치료제들보다 좀 빠르게 이제 심사를 진행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승인을 빠르게 얻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 조기 진출 이야기도 나올 만큼 지금 경쟁력 있는 치료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회사는 이제 장기적으로 무릎 연골이 구조적으로 재생된 것을 확인했다. 그걸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한 유일한 회사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데이터로 입증을 했다. 네. 이런 거군요. 네. 네. 임상 2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장기 추적을 해서 그 결과를 발표를 한 논문이 있는데요. 이 회사는 장기 추적을 하는 게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 사항으로 제출해야 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이 의무 사항이 아닌데도 이제 꾸준히 자발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장기 추적 결과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자신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2020년에도 임상 1상 환자들 대상으로 장기 추적 결과 발표했는데 이번에 임상 2상 환자들 대상으로 5년 동안 또 추적을 해서 또 논문을 게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강조하는 게
우리는 MRI 촬영을 통해서만 확인되는 객관적인 연골 재생 평가 지표, 모카트 점수를 넣었다라는 부분을 특히 강조를 합니다. 모카트 점수라는 거는 MRI 촬영을 통해서만 그 알 수 있는 구조적 재생과 관련된 9가지 항목을 이렇게 평가한 결과를 말하는데요. 이 9가지 항목에는 뭐 결손 부위가 얼마나 채워졌는지, 주변 조직과 연골이 얼마나 연결이 잘 돼 있는지, 뭐 재생 조직 표면은 어떤지, 뭐 연골 하골 상태는 어떤지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연골의 상태를 이제 평가하는 지표를 말합니다. 이제 시술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이 모카트 점수를 내서 그 연골의 구조적인 재생 여부를 입증한 곳은 우리가 유일하다. 그래서 확실한 치료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뭐 긍정적인 데이터도 나오고 있는데 자, 다른 회사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제 국내 경쟁사들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이들은 주로 환자가 이렇게 주관적으로 자신의 통증 이렇게 상태를 봐서 종이 이렇게 페이퍼에 체크를 하는 주관적인 평가 지표들을 이제 임상시험에서 1차 지표로 많이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증 지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환자의 주관이 좀 많이 개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 무릎 연골이 재생됐다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또 모카트 점수를 발표한 곳이 있긴 합니다만 이게 바이오 솔루션처럼 5년이 지난 다음에 모카트 점수를 측정을 해서 추적한 결과를 내놓진 않았습니다. 한 48주 정도까지만 이제 추적을 해서 이 모카트 지표를 이제 측정을 한 곳이고요. 그러니까 3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는 이 모카트 점수가 어떻게 됐는지 무릎 연골 우리 계속 건재한 상황으로 있는지를 알기 어렵다라는 거죠. 실제로 국내에서 지금 가장 처방이 많이 되고 있는 골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의 논문을 보면 임상 3상 그러니까 환자들 대상으로 5년 장기 추적 결과 논문을 내놓긴 했는데 여기에는 모카트 점수를 아예 이제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논문을 보면은 이제 1차 지표로 ICRS라고 이제 무릎 연골의 결손 정도를 나타내는 어떤 이제 등급화한 그런 국제 지표가 있는데 네. 이거에서 이 등급으로 올라간 이 등급이 좀 개선된 환자의 비율을 1차 지표로 설정했거든요. 그런데 이 등급을 매기는 과정에서 MRI를 주로 쓰지 않고요. 관절경이라고 무릎에 미세하게 구멍을 내서 이 무릎의 상태를 보고 이 ICRS 지표를 설정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카티라이프를 만든 이제 바이오 솔루션 얘기를 들어보면 이 관절경으로 이 무릎을 탈피는 거는 이 3차원으로 무릎의 전체적인 구조나 그러니까 속 안에 어떤 얼만큼 재생이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표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MRI보다 관절경으로 보는 게 오히려 그냥 표면만 살짝 보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ICRS가 좋아졌다고 해서 무릎 자체 구조적으로 재생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라고 회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MRI 통해서 확인되는 네, 관절의 네. 구조적 재생을 확인했다, 뭐 이런 건데, 자 임상 3상 결과가 나오고요, 또 추적 결과도 나오면 이 매출에도 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회사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연골 재생 효과가 좀 입증이 됐으니까 우리가 국내에서 골관절염 치료제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살짝 기대를 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제 이미 입소문이 조금씩 의료 현장에서 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시술 건수가 130건 정도였는데 올해 200건으로 좀 많이 올랐고요. 내년에는 벌써 500건 정도 이제 시술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카티라이프 수술 비용은 환자 1인당 한 1,5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걸 이제 매출로 산정하면 내년엔 한 75억, 그리고 2025년에는 한 200억 정도를 달성할 수 있겠다. 카티라이프 단독으로만요. 이제 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초에는 너무 이제 주문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원료가 쇼티지가 났을 정도라 아, 그 정도로요? 네, 한 달 동안 뭐 영업을 못했을 정도다 이런 후문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벌써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동안 이 바이오 솔루션에 대한 주가를 살펴봤는데요. 11월 말경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해서 오늘 뭐 신고가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바이오 솔루션의 연골 관련 치료제 상황 알아봤습니다.